나중에 자네나 나나 이 세상 떠나가잖아. 네. 그럼 자식한테 꼭 화장하라 그래. 네 몸에도 살이 나올 거야. 그만큼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힘들긴 했어요, 특히 작년. 작년이 아니라 지금 이건 어떻게 2년 전부터 큰 변화의 바람이 오고 깨지라는 바람이 오고 깨지라는 건 가정이 있겠지. 네. 근데 그냥 두 사람이 안 맞아서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 3의 인물이 자꾸 보여. 3의 인물이요? 너는 아니겠지만 남편한테 뭐 친구구나 벗이 생겼는지 그런 게 조심스러워.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저는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얘기도 했었었고, 경선 없으면 가라. 나는 붙잡을 생각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경상도 여자들의 특유의 이 쿨함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잡을 생각은 없다는 거. 잡을 생각은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 인연 있으면 가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뭐 좋은 인연이 생기면 나도 쪼개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끝내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진 않은데, 일단 좀 안 좋은 건 안 좋긴 해요, 신랑이랑. 근데 지금 거의 떨어져 있거든요, 신랑이. 윗지방에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통학. 그럼 뭐 주말 보고. 네, 한 번씩 왔다.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남편은 생일이 언제요? 12월 8일이요. 아까 동생하고 자네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틀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쪽이라면은 네. 너네는 절대 그런 쪽은 아니거든. 너도 너지만 남편 쪽에서 그런 데로 좀 들어오는 게 있고, 안 해본 일 없잖아 이제까지. 그런데도 모여지지가 않는 거야. 네, 맞아요. 왜 그럴까? 남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귀도 얇고.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그냥 일용직. 잡기 같은 거 해? 네? 복권이나 막 이런 거, 혹시 주식 같은 거 해? 제가 남편? 아니요. 아, 복권은 해요. 왜냐면 그런 것도 하나의 잡기거든. 네. 주식은 안 하는데 복권은 좀 많이 하는 편이 좀. 이거 그거에 그러니까 복권도 막 토토, 로또가 아니라, 로또도 하겠지만 토토 같은 거 토토는 안 해. 승률 맞지 그런 건 안 해? 네, 그런 건 안 해. 로또.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애들 어떻게 이제 애들도 궁금하고. 몇 살 몇 살? 우리 25살이랑 21살. 용띠? 아니요, 토끼띠랑 말띠. 아, 김효생. 김효생하고 이효생. 남매? 딸? 아니요. 아들들이요? 네, 형제. 그냥 군대 가? 네, 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얼른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말 뛰면 22살인데 관제가 들어와 있어. 보내놓고. 그럼 다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니? 같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옆쪽으로 살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근처에? 내 주택이라서. 어머님은 참으라고 하신다고? 네가 참으면 된다고? 네, 그냥. 내가 참는다. 모르긴 해도 네가 엄마하고 그렇다고. 많이 닮았을걸? 성격이라 그런 게 언니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 성격은 큰언니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고. 아까 동생보다는 네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 동생하고는 좀 다르게 언니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고. 언니는 몇 살이야? 소띠 50 하나요. 몇 남매? 저희가 지금 1남 3녀. 다 남매? 네. 그럼 남동생이 막내인 거야? 네. 몇 살? 올해 40. 무슨 띠요? 양띠요.
45. 45, 네. 그리고 거의 뭐, 45, 46. 몇 년생에 49, 51. 변화를 가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영국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제 작년 재작년에 이혼을 가려고 서류해가지고 법원까지 갔었거든요. 3개월 숙려기간 그거 하면서 신랑하고 1년 동안 그 얘기 안 하고 지내다가 어차피 마음 놓치고 하려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애들도 다 이해할 텐데 네,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좀 미안하다고 또 하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지금 엄마가 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하고 또 봐서 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얼마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모르겠지 엄마 말 들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참으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자네 어머니도 신을 섬기셨고 어머님보다 한참 세월이 늦지만 나도 18년 세월째 오고 있으니까 나도 죽지는 않은데 네. 내가 모신 신령님들도 다 옛날 분들이니까 옛날 분들의 특유가 뭐가 있냐면 다 여자들은 참고 그래라 그게 어떻게 보면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좀 개화가 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어느 쯤에 뭐 내가 죽어 나도 언젠가 자네나 나나 언젠가 우리도 죽을 거잖아 내가 제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죽음의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 생각하고 사는데 내가 언젠가 나도 그런 날이 오면은 신을 만나건 저승사자를 만나건 염라대왕을 만나건 당당하려고 난 노력하거든 나름대로 옳고 바르게 잘 살다 왔습니다 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가지고 사는데 근데 인생이 한 번이잖아 나는 변화할 수가 없어 나는 무당이 됐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거든. 이 무당으로 앞으로 지금처럼만 잘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은데 자네는 아니잖아. 한 사람의 아내가 됐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인 노릇도 기둥 노릇도 자네가 다 해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가장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 안쓰럽고 가엾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나고 내가 저기 남편으로 섬기고 가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아. 근데 가장 큰 거는 가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네가 입은 옷이나 내가 입은 옷에 악취나는 게 묻어있어. 그럼 이거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도 냄새는 나. 그렇잖아. 이거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거든.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애들 아빠니까 중요하지 근데 정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을 하는데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근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 내가 느끼기에 보기에는 이분이 안 계시면은 간단하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인생이 두 번 같으면은 요번 인생은 얘하고 살았다고 치자고 또 두 번, 한 번이 남았다면 그래 다 그때 가서 다른 놈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안 변할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새롭게 내가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도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어머니도 옛날 뿐이고 또 어머님이 모신 신령님들도 옛날 분인데 옛날 분들의 근성은 그냥 여자는 참고 살아라 그러니까 연료문이라는 자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고 아까 서두에 카메라가 돌기 전에 그런 말 했잖아 자네가 느끼고 있는 거 나한테 오늘 확답하고 가라
변화는 가져야 돼. 그 변화가 자네가 일이 됐건 아니면 가정이 됐건 변화는 금년에 개묘년이 상당히 만약에 변화가 올 거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야만 자네가 더 험하고 더 힘든 꼴을 안 당할 것 같아. 난 그렇게 봐서 가정적으로도 합이 어떻게 보면 네 식구잖아. 넷이 금년에는 둘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애들 아빠는 애들 아빠대로 또 작은 애는 관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군대를 가야 될 것 같고 관제가 군대예요? 응. 왜냐면 관제가 꼭 그 경찰 뭐 소송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군인도 자유가 없잖아. 때가 돼야 휴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관제가 들었으니까 막내는 서둘러서 보내야 되겠어. 그리고 첫째는 생일이 언제야? 음력으로? 음력으로요? 11월 23일. 그냥 걔를 보고 있으면 난 서방 보는 것 같지 않아? 성격이나 이런 게. 걔를 보고 있으면 큰아들을 보고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있어요. 답답한 면도 있고. 전공이 뭐예요? 바리스타. 커피. 괜찮지. 왜냐면 굉장히 사차원적인 게 좀 많아. 아들이야. 왜냐면 너 그러니까 그냥 이건 볼펜이다.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넣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애거든. 그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세심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생일이 동지딸 생일이야. 갑이지. 그러니까 남 밑에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리스타 그런 쪽을 하면 일단 배워야 되고 지가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작게라도 지휘를 해야 되겠지. 아빠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근데 묘한 건 아빠 근성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되게 걱정해. 뭐요? 지가 엄마한테 남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엄마를 생각, 걱정하고,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인데, 되는 것이 없는 거지. 둘째 녀석은 엄마한테도 잘하는데, 아빠들한테도 잘할 거야. 둘째요? 근데 가끔 성깔이 꼴통 같아서 그렇지. 잠깐만 얘를 보면 아빠를 생각하고 정말 자네하고도 안 맞아. 네, 저는 진짜 안 맞아요. 둘째는 엄마 법당에 지금 이름 좀 올려서 올려놓지 않았니? 올려놨어? 넌 그래도 인사라도 하나 보다. 엄마 법당 가면은. 네, 한 번씩. 주식에는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저 힘들 때만 가는 거,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 어머니는 뭐 30년 넘게 이 제자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뭐 선택하신 거니? 엄마도 선택 당하신 거고 그렇게 해야만 새끼들하고 산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선택이 길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 엄마가 모녀다 보니까 자네한테도 그게 안 좋은 뭐 지금 뭐야 안 좋은 측면이 많이 작용이 됐을 거고 유년 시절 잘하면서도 많이 그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30년 세월이 진짜 넘으셨잖아. 내가 딱 일주일 전에 내가 내잔치를 크게 했었거든. 무당도 자기 굿을 한다. 십시일반으로 요번에 가거든. 내일이 초하루야. 내일 시간 나면 가서 법당에서 인사도 좀 드리고 초삼일이나 초다새쯤에 십시일반이야. 조금씩 조금씩 사남매가 해서 어머님 전혀 그렇게 당신 신령님들한테 잔치를 열려드린 게 보이질 않거든, 실은. 그걸 좀 자손들이 너희들이 좀 해가지고 좀 요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 믿지 마. 그치만 신이나 조상은 믿어도 돼. 둘째는 좀 그러면서 좀 많이 피로쳐야 될것 같아. 어디를 튈지 모르겠어. 그리고 신의 기운도 많이 갖고 있어, 걔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자네가 있지만 내면에는 또 다른 자네가 있는 거야.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깔아진다는 거 있지. 이부자리에 누우면 아침에 푹잔거 같, 잠도 푹 자지도 못하지만 깔아져.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안 움직여진단 말이야. 이제 49인데. 재작년부터 그래. 그러니까 알람 소리 듣고도 일어나야 된다. 근데 알람 소리 듣고도 나도 모르게 5분만 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그래. 나는 무당이니까 100이라면은 자네 90. 둘째는 95. 그게 100이 되면 안 되거든. 엄마 법당에 가서 신령이 된다는데 자네가 많이 빌어야 된다는 이유는, 물론 자네를 위해서도 빌고 해야겠지만, 둘째를 위해서라도 많이 빌어줘.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군대라도 꼭 보내야겠지만, 안 가려고 할 것이고, 군대도 가 보내더라도 걱정이 꼭, 잘 하다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거. 너도 그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10만 원 됐건, 20만 원 됐건,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잔치 좀 열어드리고, 좀 애들 좀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는 생각은 정말 틀려.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네 삶이. 자네가 정말 보살 같은 마음으로 안쓰럽고 애들 아빠니까 케어하겠다 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안고 가는데, 엄마같이 그냥 네가 참아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바꿔도 돼. 그 저만 나쁜 년 될까 봐 나중에. 뭐가 나쁜 년이야? 통영에서 낳고 자라서 그럼 계속 통영에 있는 거야? 통영이 친정이잖아. 그러니까 낳고 자라는 동네도 네, 통영. 낳기는 저희는 섬에, 섬에서. 섬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빨리 무트로 그쪽, 나오신 거네. 무트로에 나오신 거고, 그래서 거의 통영에서 살았다고 보면 될것 어머니 인생도 자랑할 인생은 아니시지만, 어머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그렇다고 무녀가 됐다고 해서 그 삶이 아니라, 부모 자식이라면은 부모님보다는 더잘 살아야 될 것이고, 또그 밑에 자식들은 또그 부모보다 잘 살아야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 자네가 좀 금년에는, 개면년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변해야 된다는 거. 변화가 어떻게 그리 변해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냥 좀 참아라 참아라 하는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참아, 참고 그 대신에 참 이걸 보는 사람들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혼 정도는 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렇게 해놓고 꼭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상대도 바뀌어. 그렇지 않겠어? 사람의 근성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가족들 생각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집안의 뭐 자식으로서, 그걸 다 하고 노력하면서도 안 된다면 이해하자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도 이제 남편도 51살이잖아. 그잖아? 그 친구도 지금 늦으면 늦은 나이야. 그치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그 사람을 보고 애들이 지금 이제 25, 22살 애들이 그런 아빠 모습을 보고 뭘 배우겠냐고. 묘하게 시도둑질 안 했다고 있잖아. 아빠를 싫어하면서도 얘네들이 아빠와 같이도 돼. 그게 문제. 그래서 강하게 해주라, 경각심이 필요해. 난 참으라는 쪽은 아니야. 참아도 놔두면 그거 바보 같은 거야. 우리가 고름이 져가지고 종기가 나 있잖아. 이거 터질 때 기다리지 말라고. 째서 고름도 고통스럽더라도 짜내야 새살이 도와가 오는 거지. 고름이 살 때는 살안 된다고 하잖아. 같은 말이거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더 이혼하고 그 주변에 있을 만큼 경각심을 주고 변화라는 거지. 변하지 않으면 그 친구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라도 변화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금년 내년 가져놔야 내후년 25년도에 강력한 3대가 왔을 때 자네가 버틸 수 있어. 잘해, 엄마 보고 지금 당해. 그리고 동생한테는 아까 그랬는데 동생은 아마 내년쯤에 이 길을 갈지 싶었어 아, 이 길을. 나는. 어머니를 이어받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쟤는 그것만이 살 길이야. 진짜요? 내가 보기엔 준비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봐. 그리고 엄마가 모셨던 신령님들은 어디 분들이겠어? 자네네 친정 아버지 쪽, 엄마 쪽. 그분들이 어디 가시겠어? 지금 봐. 4남매라 했잖아. 다들 잘 사나? 다들 풍파가 많고 삶은 삼대라고 막내는 막내대로 혼자가 되고 언니 소띠라고 했나? 아니 쥐띠라고 했나? 소띠 걔도 마찬가지일걸? 모르게도 가장 그나마 그래도 싫든 좋든 가족 안 끼고 있는 게너 아니니? 뭐야 그럼 너도 지금 깨지고 있잖아. 그치?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머니가 어머니는 이렇다고 해서 어머니 원망하면 안 돼. 어머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면 제대로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 어디 가서 딴 무당들 같으면 그도리도 한다고. 근데 어머니는 내가 볼때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야. 새끼들이 인정하고 존중 안 해주는 거지. 너희들부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 인정하고 존중 안 해주는데 생판 보면 남들이 무슨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살님하고 구태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겠니? 그러네. 오불성들이 있잖아. 그리고 막내는 제가 그때 딸 중에 셋째잖아. 니하고 쟤하고 차이가 뭔줄 아니? 쟤는 너무 약해. 성질만 더러워. 그래서 누군가 이제는 우리 신령님들도 그래. 누가 보면 칠순이 넘으셨을 거 아니냐. 이 옥수 하나 올리는 것도 힘에 부쳐 오시단 말이야, 이제 연세 때문에. 젊은 것들을 좋아하시. 봐라, 이제 어머니는 거의 이제 끝나가고 계셔. 그잖아? 그런 노인네, 쭈그랑 노인네한테 이제 옥수 받고 이런 걸 받고 싶어 하시겠어? 너희들 40대 애들한테 받고 싶어 하시겠어? 이분들도 옛날엔 사람이셨잖아. 똑같단 말이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젠 정리가 필요하신 거고. 그리고 엄마하고 틀리게 아까 동생은 이 길을 가면 참 잘할 것 같아. 나는 무당, 일반인들보다 무당을 더잘 보거든, 실은. 걔를 나는 무당으로 보고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쟤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자네한테 하는 거는 자네한테 바로 밑에 동생이 있잖아.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지,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동생이 준비하고 가겠다고 하면은 어머니도 싫어하실 거야. 근데 어머니도 바쁘지 못해. 당신이 정말 아무리 신을 30년 넘게 잘 섬겼어도 어느 자식 하나 잘안 풀려 있잖아. 그럼 신령님들도 야속한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뭔가 좀안 맞고 틀린 게 잘못된 게 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 동생이 가겠다 하면은 흔쾌하게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마음 쪽으로도 많이 보태주고 그래. 이렇게 가서 잘할 것 공방 같다는 얘기를 안할것 같은데, 제 내가 지금 준비를 해. 배워. 그랬더니 뜬금없이 지가 하루 배우고 싶다고. 성격이. 아, 네, 그건 왜냐면 우리처럼 무당이만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신세대들답게 변화도 가져야 된다는 거. 본 신령님들은 계셔야지. 계시지만 뭐 타로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타로로 보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근본은 무당이라는 거야. 근데 타로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서도 이렇게 봐주고. 근데 뭔가 정말 풀어줘야 될 사람들은 제의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그건 무녀만이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했던 식이 아니라 이제는 개화된 걸로. 그런 쪽으로. 그래야 또 못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자네 세대에서 누군가 안 나온다고 치자. 둘째가 나같이 되는 걸 바래?
그럼 내가 바꿔도 무당이 어때서? 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당으로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무당이야. 그만큼 나못 불리지 않고 잘 불려. 그럼 되는 거잖아. 그거 맞아, 임마.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혼자서 이러고 살고 있고. 자네는 팔자가 나를 뭐 이러고 살아야 하지만 너는 금쪽 같은 아들놈 둘이나 있잖아. 또 옆에는 또 어찌됐든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형제들도 있고. 노모에, 노모지만 무당이시여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갖고 있는 게 자네가. 갖고 있는 건 많아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갖고 나중에,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있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처자식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정말. 근데, 뜬금없이 동생이 이제는 가야 되고, 준비한다고 내가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세월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자네만큼은 좀 변해야 될 거야.